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교회의 시작은 죽음을 이긴 권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위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과 고난 중에도 지금까지 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고군분투하듯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숱한 역경을 헤치며 교회의 기초를 다졌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된 교회였기에 많은 문제에 직면했었고 그런 문제를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신 모습을 본 그대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며 온전한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했던 유다의 타락과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말씀을 통해 이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의 길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처음 가는 길에 들어선 채 때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걸어가야 할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를 이루는 그 꿈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목표입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으로 한 걸음 또한 걸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꿈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